어, 바로 난 다음 참가자 누구죠? 어, 안녕하세요. 어! 아! 어! 아! 뭐야? 아, 친구야. 아니, 안 불렀는데 왜 왔어? 누구시죠? 둘, 셋. 안녕하세요, 카나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참. 아, 또 롤 모델 또 비슷해요? 아, 저희 진짜 비슷한 선배님들이. 네. 아, 진짜. 왜요? 제 뷰티입니다. 정말요. 어! 제 뷰티입니다. 정말요. 어! 아니, 그 저 이 친구 알아요, 사실. 네. 그 아, 이제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친구들. 아니, 아니. 비스트 앨범을 같이 작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. 그 친구가 이제 따로 그 이 친구들 앨범을 맡아서 네. 하고 있거든요. 네.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되게 큰 애들이 있다고. 큰 애 진짜 네. 크고 잘생기고 모델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. 저희 정말 뷰티입니다. 비스트 어떤 모습이 이렇게 그 되게 스타시잖아요. 근데 좀 되게 스타시잖아요. 근데 좀 평소에 털털한 모습이나 이렇게 좀 친근한 모습이 되게 다 와닿더라고요. 비스트 멤버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? 솔직히요? 네. 솔직히요? 네. 전 양요소 선배님. 전 양요소 선배님. 네, 일단 네. 아니야, 비스트니까. 아, 비스트는 하나니까, 그렇죠? 아, 하나죠. 우리 박승준 군. 저는 그 데뷔 초에 리얼리티 보고 입덕했습니다. 누구야? 최애는 용준형 선배. 아~ 최애. 아~ 별명도 알아요. 그 어, 별... 뭐예요? 혀통. 혀통. 뭐 이상해. 뭐야? 저 팬이었어요. 네? 굉장히. 남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진짜 너무 좋은데요? 한번 그냥 안아주세요. 아 지금요? 네. 아, 이렇게 하라고. 아, 이게 뭐야 이상해. 이게 뭐야 그러니까. 야 쟤는 왜 쑥스러워해. 이랬어요. 소녀가 됐어. 아,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해요? 귀엽다고 생각해요, 승준 군? 저는 귀여움인 것 같습니다. 그 반전 매력이 좀 매력이 있어요. 애교 잘해요, 애교? 애교는 그냥 뭐, 그냥 기본적인... 어, 야, 너는 보컬 구한데 왜 자꾸 복근하고 애교를... 아니, 한 번, 끼라는 거 있잖아, 끼. 어. 네. 아, 애교요? 네. 애교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 마이 갓, 형! 어! 오! 형 어때요? 아니, 아니 근데 나 내가 못 보겠어 이거. 야, 저 뷰티예요. 이런 오디션이 다 있어. 근데 저희가 합격하면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나요? 아, 용준형 씨가 지금 곡을 다 쓴 곡이 있거든요. 네. 곡을 다 썼습니다. 다 들려주시면 안 돼요? 저희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? 어, 됐어요. 됐어요. 이 정도면 돼. 이 정도면 돼. 어. 네. 오, 아, 끝난 거 같아요. 네. 비가 내리던 거 같은데. 네? 그러니까 비가 내리던 거 같은데. 아, 어? 탈락입니다. 탈락이에요? 이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? 이 소리는 비 소리. 아닙니다. 오케이. 자, 좋습니다.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? 그 지하철 붐비는 그 곳에서 옷깃 스칠 때. 아닙니다. 제호. 뉴욕 거리에. 아닙니다. 뉴욕 아니에요. 아, 국내. 돈가스 튀기는 소리. 아닙니다. 아, 아니에요. 아닙니다. 아, 이 음악. 지금 용준현 씨가 지금 돈가스 튀기는 음악을 소리를 음악에다 썼을까요? 물소리.
어떤 물? 그 이거 그 뭐지? 손 땅 아 세면대 소리. 세면대 소리. 아 세면대 소리. 세면대 소리. 아 귀여워요. 아 아니에요. 아 아쉽습니다 두 분 탈락입니다. 아, 이거를 먼저 맞추셔야 되는데. 네. 한번 준비한 거 한번 볼까요? 네. 저희 잭슨 선배님이 계셔서 트와이스 선배님 대 TT 준비했습니다. 아 잭슨인데 왜 트와이스인데? 아까 같은 패밀리 네, 같은 패밀리. 아아아아 아! 아, 세트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전화 기회는 왜 하냐 베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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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는데 맘대로 할 수 없는 거네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끌려매 자꾸 끌려매 티티 나 티티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잘했어요 베이베 송준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노래 부를 때 계속 용준형 군을 저도 가끔씩 보고 아, 그래서 제가 시선 한번 깔았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저희는 보컬 옆에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 근데 전혀 이렇게 작곡가와 교감이 되는 건 좋지만 지금 거의 입덕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비즈니스 할 때 있어서 서로 상호 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노래 하나 준비했는데 해도 될까요? 보컬만 보여주세요. 제가 그 돈을 드릴 테니까 노래방을 갔습니다. 아 그래서 아쉽습니다. 막 크나크는 예 네. 탈락입니다. 탈락입니다. 티티 티티 진짜 이게 너무해. 지금까지 크나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너무 커 보이고 우리는 180 너무 많.